시편 26편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온에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때 우리는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는 찬송이 가득 찼었도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록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많은 노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질통을 짊어지고 흙을 퍼나르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서 여러가지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토착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었고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본토로 돌아가라. 언제든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며 감사가 넘쳤으며 찬양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직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버리고 본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족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금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더라도 씨앗을 뿌려야만 다음에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어찌 거두겠습니까?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서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응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귀에 있는 대로 선행을 행하라.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나는 내 땅에다가 올해는 무슨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